아르테 TV 주요 사마음 우리는 미래도 시. 아,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떤 도시에 살고 오셨습니까? 저는 미래 좋은 미래 도시에 살고 왔습니다. 어디에 살고 오셨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 좋아. 아, 수도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대기만성형이냐 아니면 급 반짝 슈퍼스타 슈퍼스타냐. 자,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작곡가들, 음악가들을 좀 선별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오늘의 주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꼭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삼성 땡땡의 네. 그 이 땡땡 부회장처럼 아, 그래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아버지가 이 땡땡 부회장님이셨고 아, 이 땡땡이 중요한 거군요? 그 땡땡 말고 이 땡땡? 네, 이 땡땡 말고? 네, 네, 네. 혹시 저는 빌 게이츠처럼 살고 싶어요. 빌 게이츠처럼? 뭔가 족적도 깊게 남기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싶고 빌 게이츠의 돈 버는 속도가 이게 1초에 100달러씩을 번 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땅바닥에 100달러가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게 손해래. 그 정도로 돈을 빨리 벌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서는 이제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그거 말고 네,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네. 그런 인내를 가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속물들 돈에 쫓아 살더니 네. 이 사람은 진실을 알아야 사람을 찾는다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대통령.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원자력 공학 박사. 왜냐하면 아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톰을. 아니 그 어떻게 아톰이 원자력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톰이 날아다니고 하려면 그 안에 에너지가 원자력이더라고요. 저 되게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원자력 공학 박사가 돼서 아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되는 거지. 그게 꿈이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요즘 애들은 또 건물주. 요즘 친구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말도 많이 건물주야. 하고. 건물주. 건물주 되고 싶대. 조물주의 건물주. 네, 네. 건물주가 돼.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음악회를 갔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거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돈 많은 백수요.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물주요. 이야, 이 친구는 벌써 불로소득의 단맛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이 있어야지. 노동 없이 얻는다는. 우리도 지금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도시 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너처럼 살고 싶다. 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영민 씨는. 어떤 작곡가를 선미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우선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성진? 조성진? 네. 저는 BTS. BTS. 네. 아, BTS 안 되지. BTS 안 되지. 근데 BTS가 저희가 진짜 지금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 BTS만큼이나 전 유럽에 영향력을 끼쳤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나 패땡땡땡이 있었다면 아마 좋아요를 하루에도 수십만 개를 받는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BTS의 성공은 너무 놀라워서 버터의 작곡가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RM이 한 명이야. 그 랩 몬스터. 근데 이미 3대가 먹고 살 정도의 저작권료를 벌었대요. 그렇군요. 그 여러 명의 작곡가 중에 이름 하나인데. 그렇군요. 네. 그 정도의 성공인가 혹시 리스트? 아마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 정도 성공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네, 조금 저쪽이 됩니다. 땡기긴 하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장대현 씨가 저는 약간 슈퍼스타보다 대기만성형. 물론 이 대기만성형의 전제는 돈이 충분히 있다예요. 막 고우처럼
인정 못 받고 가난히 살다 간 친구가 아니라 여유로워, 풍족해, 작품 활동을 해. 안 유명해질 뿐이야. 고우가 친구였군요. 아, 그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좋은 친구셨네요. 액센트를 많이 마셔서 살짝 좀 딴 데로 갔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이에요. 약간 성격도 그렇고 제가 네. 추구하는 바는 가늘고 길게 가다가 마지막에 안 알려지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살짝만 훅 알려지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 길거리 나갔을 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때 사실은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대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가늘고 길게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막 슈퍼스타처럼 빵빵 터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대기만성형으로 마지막에 뭔가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것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작곡가고 어떤 작곡가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정해 본 너처럼 살고 싶다. 이 주인공은 바로 리스트라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뭐 저희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고 프란츠 리스트죠. 네, 키가 185에 정말 연주를 할 때마다 수많은 여성 팬들을 달고 다닌 그런 작곡가인데요. 저희 선생님도 피아니스트시지만 피아니스트들에게 사실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잠깐만. 네. 피아노 피아니스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이제 리스트였는데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영민 씨가 한 곡을 좀 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쇼팽 예? 예. 그래서 미래 도시를 쇼팽 버전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동시대에 살았던 네. 리스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그 작곡가 리스트와 함께 활동했던 작곡가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영민 씨가 벌칙인 거죠. 네. 예, 미래 도시를 가지고 쇼팽의 녹턴 버전으로 네, 한번 편곡을 해보기로 했는데 자 과연 리스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쇼팽을 치러 갔습니다. 쇼팽 곡은 아니고요. 미래 도시라고 하는 미래 도시를 가지고 쇼팽의 녹턴 스타일로 편곡을 해왔다고 하는데 일단 영민 씨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네. 피아노를 치시면 네. 리스트처럼 슈퍼스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85가 안 돼가지고 네. 키 큰 편 아니세요? 딱 180입니다. 180은 네. 큰 키인데. 근데 리스트가 너무 잘생긴 얼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피아니스트가 보통 옆을 이렇게 무대에서 서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네. 보이게끔 이제. 네, 저도 어떤 오른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그 시술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 안 받으셔도 네. 돼요.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네, 안경을 벗고 연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스트는 왼쪽으로 피아노를 놓고 앉힌 거예요? 오른쪽이 잘생겨서. 오른쪽만 보고. 네. 네. 그 봐, 이건 뭐야? 슈퍼스타는 자기 외모에 따라서 관리를 너무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서 아침마다 뭔가 운동도 하고 네. 머리도 하고 네. 이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돈이 똑같이 많다면 네. 무명으로 살다가 네. 마지막에 한 방만 터뜨리고 가는 게 괜찮다. 그래요? 네, 아이부스 제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선정한 작곡가입니다. 이 얼굴 아시는 분? 사실 굉장히 저도 금시초문인 작곡가예요. 네. 잘 몰라요. 네. 심지어 현대음악의 아버지고 미국 작곡가 중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 3일 뽑으면 꼭 들어간 작곡가. 아이부스. 네. 찰스 아이부스. 찰스 아이부스. 네. 그리고 미국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네. 네. 우리가 바흐 헨델 할 때 미국 작곡가들 잘 안 나오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계보도 1위예요. 첫 순위. 아. 항상 계보들 따지면. 미국 그런데도 작곡가 하면은 거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지 거신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작곡가죠.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이 1874년생이에요. 쉔베르크랑 동갑. 1874년생. 네. 1874년. 쉔베르크랑 동갑이에요. 근데 잘 모르죠. 우리가 음악을 잘 몰라도 쉔베르크 정도는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책에서 공기역 있다 네네. 이러는데 아이부스는 잘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작곡가인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버스도 있고 지하철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편했겠어. 근데 슈퍼스타. 이거 뭐 음악회장 한번 들어가는데 막 으아 이러면 사람들 따라다니고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또 인사해야 되고 너무 불편했겠다. 슈퍼스타의 삶.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대훈 씨가 저분을 나가는 순간 슈퍼스타가 된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돈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면 전 얼굴이 안 알려진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이건 내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내 아이는 안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소심한 성격인 저는 남들이나 알아보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중사랑님께서 아까 전에 연주를 들으시고 또랑또랑 봄비 내리는 소리 같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아 맑은 소리, 피아노 소리, 영창이죠? 네. 자, 그러면 리스트가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슈퍼스타였고 그다음에 그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리스트 때문에 생긴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꽃미남이고 키도 크고 너무 파워풀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쇼팽과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요. 쇼팽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성격과 연주를 보였다면 리스트는 정말 그 마초 그러니까 요즘 약간 그런 남성적인 그런 매력이 막 넘치다 보니까 연주를 할 때마다 피아노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테크닉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순간에 저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지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인터넷에 막 팬티 벗고 소리 질러 막 이런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어때 보면은 19세기에 이런 팬들을 그렇게 지리게 만들었던 그런 연주력이 있었습니다. 네. 연주력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연주만큼이나 이 퍼포머 그러니까 네. 보여지는 것들도 상당히 좋게 보여지지 않았나. 네. 근데 그 연주 실력이 또 다는 아니었잖아요. 그 또 리스트의 또 사생활을 보면 그 슈퍼스타의 생활에 좀 버금가는 그런 사생활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겠지만 뭐 어때요?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저희 보면 아이돌들 보면은 사생팬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리스트가 그 당시에 리스트를 좋아했던 팬클럽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말하기 리스토매니아 그러니까 리스트의 매니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했던 행동들이 요즘 사생팬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 그래요? 약간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일화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리스트가 줄을 끊으면은 네. 그거를 주워가지고 네. 팔찌를 만들어서 소장하고 다니거나 진짜로? 리스트가 시가를 피고 남은 거를 네. 보관하거나 네. 리스트가 마시고 남은 티백을 네. 자기들이 유리병에 넣어서 리스트가 마신 티백 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사생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 섬뜩해. 이게 지금 글로써 정보를 들으니까 이 정도지. 이게 인터넷에 떠나봐. 오늘 리스트 오빠의 티백을 갖고 왔어요. 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섬뜩하긴 하다. 섬뜩하긴 한데 그 팬의 입장에서는 네. 뭐라도 또 리스트에 뭔가 이 좀 한번 손길이 닿은 거면 소중하지 않겠어요? 소중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이게 이제 슈퍼스타의 고충이라는 그런 심지어 리스트는 그걸 얘기죠. 즐겼던 네. 것 같아요. 그걸 즐기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리스트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리스트랑 친한 척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피아니스트가 나 리스트 제자다.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리스트 제자라고 음악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올려놨는데 리스트가 하필이면 그 동네 우연치 않게 들은 거죠. 근데 이 피아니스트 얼마나 후달렸겠어요. 아 리스트가 왔는데 리스트가 나 본다면 어떡하지? 근데 리스트가 거기 가서 한번 쳐봐. 야 여기는 이렇게 쳐. 하고 난 이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넌 나의 제자야. 약간 이런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인데 네. 생각이 좀 여유로워. 정말 스스로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센스가 넘치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리스트 물론 슈퍼스타 너무 좋은데 가장 안 부러운 게 여행을 엄청 다니잖아요. 연주를 하려고 정말 전 유럽을 다녀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길이 잘 포장이 돼 있었겠어. 아니면 편한 자동차가 있었겠어. 마차로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친구가 거의 하루에 200km씩을 다녔대. 친구가 맞네. 그 친구. 좋은 참 좋은 친구였는데. 하루에 200km씩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도 정신적인 것도 조금은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다시 보지만 아이부스 이 표정 얼마나 온화하고 인자합니다. 여행은 안 다니나요? 여행은 뭐라고 할까? 놀러 갈 때 여행이지. 네. 리스트는 사실 비즈니스로 다닌 거잖아요. 출장 다닌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실은 유학생의 입장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돈을 부모님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행 겸 갈 수 있는 게 콩쿨 나가는 거거든요. 콩쿨 나가면 사실 떨어져도 콩쿨 나가서 또 준비해서 경험이라는 게 쌓이니까 근데 콩쿨이 또 휴양지에서 하는 콩쿨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는 김에 또 이제 그곳도 좀 둘러보고 물론 돈은 없어.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몰래 이 식탁 밑에서 점심을 싸는 거야. 아, 그죠. 나도 해봤는데. 네, 호텔에 있는 빵 가지고 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가면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빈병, 물병에다가 몰래 가서 주스 담아갖고 오고 콜라 담아갖고 와서 가방에 챙겨가지고 맞아.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주는 한 끼로 두 끼를 책임을 맞아. 지는 거지. 점심 저녁까지 이만한 바게트를 호텔에서 보통 한 세 등분해가지고 놓는데 가방에 그런 거 한 8개 정도 심지어 척척척척 심지어 못 사온 친구한테 나눠줘. 맞아. 너 이거 하나 먹어 이러면서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긴 했는데 이분은 아니셨나 보죠. 그렇죠. 아이부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많았으니까 뭐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고 평화로운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건 집안에 돈이 많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일대 출신인데 작곡가를 전공한 음악을 전공하다가 내가 음악을 하고 이걸 전업으로 삼을까 아니면 취미로 음악을 하고 다른 일을 할까라고 하다가 보험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랑 보험 회사도 차리고 자산 관리된 책도 쓰면서 굉장히 비즈니스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기보다도 그렇죠. 본인이 뭔가 자수성가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렇죠. 이 사진은 쓰고 이 사진은 뭐냐면 아이부스와 아내입니다. 지금 아이부스는 카메라를 보고 있어. 아내 어디 보고 있나요? 아이부스를 보고 있는. 아이부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리스트에게 이러한 와이프가 있었습니까? 리스트는 뭐 공식적인 와이프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세 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화려한 삶 좋아 하지만 뭔가 안정적인 삶 노년의 사진에서 이렇게 와이프의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 몇이나 있을 것 같아 이 땡땡 그런 눈빛 네 아 그분은 저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 네 불가능하다 정말 이 어떤 인생의 여유 전 이 사진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덕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덕망과 공정함이 있어야 돼. 상식? 아, 그건 안 돼. 우리가 살면서 쌓았던 상식은 굉장히 오판을 할 수 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런 게 아니고 남이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덕을 펼쳤을 때 상대방이 그 덕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거. 그런 덕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정함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보면 뭐 리스트도 그렇고 아이부스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이돌로서 슈퍼스타로 살아왔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도망도 다니면서 네. 네. 공식적인 아내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또 바뀌어가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또 끼쳤던 사람이었고 아이부스는 사실은 그렇게 덕을 막 끼쳤던 사람이었나요? 예. 덕하면 또 아이부스의 덕질 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 친구가 말하자면
은퇴를 되게 일찍 해요. 왜 그 리스트도 35살에 네. 연주한 다음에 더 이상 연주 않겠습니다. 작곡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이프스도 일정 시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곡을 안 써.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앞에 쓴 곡이 아직 연주가 안 됐어. 다 밀려 있어. 음악적으로는 당시엔 조명을 전혀 못 받았어요. 지금은 퓰리처상도 받고 현대음악, 미국 현대음악의 아버지, 개보도의 1순위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년에 얘가 뭘 했느냐. 지휘자들 도와주고 음악가들 도와주고 실제로 펀딩으로. 진짜로. 네. 리스트가 다른 작곡가의 음악을 편곡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자주 못 들으니까 피아노 버전으로 들어보세요 라는 어떤 헌신을 했다면 아이브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실제로 돈을 줬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한 지휘자가 무슨 곡을 지휘해야겠어. 아이브스 곡을 그렇죠. 해야죠. 아이브스 곡을 정말 목숨을 다해 지휘해서 이 곡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년에 플리처상을 받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에 그거 애들이나 받는 거지 상금 개줘. 멋있다. 네, 아이브스의 그 작업실 사진이에요. 뉴욕에 있는. 이거를 아이브스의 손자가 기부금을 내서 복원을 한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아이브스 손자가 네. 나한테 너무 특별한 곳인데 이렇게 복원이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때랑 똑같다. 보세요. 아 멋있네요. 아, 저기서 곡 썼던 거야. 이 사람의 직업은 보험회사 설계사인데. 어, 보호망인데 그렇구나. 집에 와서 곡 쓰고 주말에 곡 쓰고. 와 아이브스의 곡은 제가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곡들이 많아요. 제가 악보를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아이브스의 아이디어는 아방가르드 정말 전위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악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악보는 여기서 손가락 번호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거의 뭐 팔꿈치로 치는 거죠. 아, 저걸 한 번에 누르려고 그렇죠. 그렇죠? 한 네. 번에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화성이라든가 건반을 누른다기보단 그냥 사운드의 묵직함을 들려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전위적인 아이디어 외에는 뭐가 있냐면 성악곡인데 분명히 시작은 우리가 아는 멜로디로 시작해. 예를 들어 도도솔솔라 이렇게 시작해. 근데 그 뒤가 따르게 흘러가. 도도솔솔라라시라시도미래도시 도도솔솔라 파미 이런 식으로 어, 정말 그래서 미래도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브스의 음악을 이제 인용 기법인데 살짝 다르게 방향을 틀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크로매틱 슬리핑 뭐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이 성악곡을 들으면 다 알아. 어 저거 무슨 곡이네? 무슨 곡이네? 동양인들은 모르죠. 아 그렇군요.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차용 기법 이게 70년대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을 이미 20세기 초에 보여준 엄청난 음악들이에요. 엘레나 민님께서 뭔가 설명 듣기 전에 리스트에 기울었었는데 장대현 교수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신 건지 설명 들을수록 빠져든다고. 감사합니다, 엘레나 민님. 제가 딱 모르던 아니에요. 몰라요. 혹시 저희 와이프 내가 와이프한테 이걸 쓰라고 했나 기억 안 나. 안 나. 그 재수 씨 성함이 민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 씨.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우리 리스트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그다음에 아이브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슈퍼스타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지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도와줬던 아이브스의 곡을 연주해 주면서 이 아이브스가 말년에는 그 도와줬던 거에 대한 덕을 다시 돌려받는 그렇죠. 덕을 받으면서 그러죠. 와 미국 유학 시절 영어로만 들었던 강의를 한국어로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군요. 우리 피아니스트 7817님. 미국에서 이런 강의를 하나 보죠? 미국에서 아무래도 아이브스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음악 배우면 아이브스를 되게 오랫동안 배워요. 아 그렇군요. 유럽에서 배우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배워요. 저는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러시아 음악사를 따로 배웠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러시아 음악사를 따로 배웠는데. 자, 그렇군요. 아이브스 음악도 미래 도시 음악과 비슷하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는 어떤 사람이었고 네. 리스트는 우선 피아니스트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우선 요즘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피아노 독주에
이런 폼을 만든 사람이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을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델을 하나의 연주 모델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너무 천재적이라서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하는 음악회를 처음 거의 시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 천재적인 과정들, 천재적인 실력을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후대 라흐마니노프나 또 너무나 많은 그런 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들이 나오게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BTS 얘기도 했지만 정말 동시대에 자기 자신이 느낄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그리고 그 인기를 즐겼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살에 음악 그런 연주 활동을 중지했다는 건 더 이상 나는 이룰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인기를 즐겼던 그런 음악가로 저는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욕하고 있었겠어. 지금 리사이트를 준비해. 이거 악보 보고 하면 안 돼? 안 돼. 왜? 리스트가 악보를 안 보고 연주했대. 이미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제 독주회나 이렇게 어떤 피아노 곡을 쳤을 때 악보를 외우고 있다는 거가 사실 음악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악보가 외워지는 건데 일단은 집에서 혼자 내 연습실에서 할 때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혹시라도 까먹으면 어떡할까 그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다가 보면 아 거기가 악보가 뭐였지? 라고 하는 순간 와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머리가 하얘지면 그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는 거지. 눈을 감고 먼 산을 봐. 그러면 연습했던 손이 있으니까 손이 알아서 가겠죠. 몸이 기억한다. 네. 몸이 기억하고 머리는 그저 거들 뿐.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 야 독주회를 외워서 해야지 100% 꼭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하다가 사실 바흐의 그 긴 곡 후가? 아니요 후가 말고 그 잠잘 때 쓰는 골드베르그 잠잘 때 쓰는 그 바로 알아듣었어 골드베르그 그 변주곡 또 사실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성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순간 잘못 갔다가는 이 무한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하는데 그거 보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꼭 독주회는 악보 외우고 해야지.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리스트가 만든 거예요. 그걸 리스트가 만든 거지.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쁜... 네. 제 최후 결론은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이겠구나.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고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세잔네예요. 제가 아이부스를 느꼈을 때 고흐처럼 파괴력 있는 작품 하지만 세잔네처럼 평온한 삶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잔네는 엄청난 부를 상속받았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80억 정도 되는 재산을 상속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작업 환경에서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초상화를 그리면서 급급하게 먹고 살 필요 없어서 어떤 형식을 탈피한 그림을 그리죠. 세잔네의 사과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3대 사과가 있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 다음에 폴 세잔네의 사과,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의 개사과. 이렇게 유명한 사과가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Anyway, 공정과 상식은 맞지 않아. 덕망과 공정이 맞죠. 그렇죠. 뭔가 이것이 정이다. 정이라고 쓰고 윈! 돈이라고 그린다. 윈! 윈! 윈. 네, 좋아. 이런 거죠. 우리 베토벤님께서 김 교수님은 어느 편? 리스트, 아이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피아니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부스 편. 아이부스 편. 이겼다. 난 피아니스트인데 아이부스 편.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리스트도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굉장히 덕이 많았던 그 제자들도 되게 많았고 헝가리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또 리스트였고 아이부스 역시도 사실은 틈틈이 정말로 음악가들에게 어려운 음악가들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말년에 그 덕을 받지 않았나. 물론 초창기에 슈퍼스타로 그다음 초창기에는 보험
설계사로 네. 보호망으로 일을 했지만 만료는 제가 봤을 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렇죠?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슈퍼스타 리스트의 삶을 네. 말년까지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정답! 죽는 날까지 슈퍼스타로. 대우 씨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너처럼 살고 싶다. 저는 너무 완벽해서 대기 만성형을 조금 당겨서 조금 당겨서 너무 말년 말고 한 이쯤 터졌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계속 이 상태인데. 그렇군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가 잘 돼서 너의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이 다 잘 돼서 저는 그 덕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을 좀 받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도시 이야기는 슈퍼스타의 삶과 대기만성형의 삶.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그 아이부스 같은 네. 느낌으로 미래도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을까요? 피아노 가격이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면 괜찮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제가 진정한 전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훈 씨가 이겼으니까 네. 그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기쁨으로. 네, 아이부스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미래 도시를 한번 표현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을 듣고 김용진의 음악 에세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 도시!